YTN 주식카페 라디오 북클럽 이미령입니다. 오늘은 완두기의 작가 김여령의 또 하나의 작품 우아한 거짓말을 소개합니다. 중학생 자매인 만지와 천지, 호러머니와 함께 도란도란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생 천지가 어느 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언제나 조용한 성품에 엄마와 언니랑 즐겁게 지내고 학교에서도 무난하게 지내온 것 같은데 말이지요. 하긴 좀 이상한 징후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생활비가 빠듯해서 고생하는 엄마의 형편을 잘 아는 착한 딸인데 언제부터인가 MP3 신형을 사달라고 졸랐기 때문입니다. 엄마와 언니를 대신해 집안일을 잘 처리하고 눈썰미와 손재주가 좋아서 가족들에게 사는 즐거움을 안겨주던 소녀 천지. 뜨개질을 하며 혼자 있기를 좋아하던 14살 고운 소녀 천지에게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단 말일까요? 언니 만지는 동생의 친구들을 만나서 동생의 죽음에 얽힌 사연들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뜻밖의 일이 벌어지고 있었음을 알게 되는데요. 동생 천지에게는 단짝 친구 화연이 있었습니다. 얼핏 보아서는 참 사이좋아 보였지요. 하지만 주변 사람들을 통해 드러나게 되는 화연은 정작 문제가 많은 성품의 아이였습니다. 천지는 그런 화연의 고의적인 따돌림을 묵묵히 받아들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쯤 되면 소녀 천지의 자살 원인이 어느 정도 밝혀지게 되었지요. 차라리 사귀지 말지 그랬냐고 따지는 언니를 향해 화연은 그러기에 천지가 너무 불쌍해서 그냥 함께 지냈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화연의 거짓말 참 그럴싸해 보이지요. 자, 그런데 또다시 새로운 문제가 벌어집니다. 학교에서는 이제 화연이가 따돌림의 대상이 되게 된 것입니다. 미움이 미움을 낳고 무관심이 일그러진 폭력으로 번지는 요즘 아이들의 세상. 천지의 죽음은 그런 세상을 향한 가슴 아픈 고별사였습니다. 천지는 세상을 떠나면서 짧은 메시지를 남겼는데요. 아, 제발 따돌림이라는 폭력은 이제 좀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책 김여령의 우아한 거짓말입니다.